샤인킴의 자연식물식 챌린지 저의 점심 식사를 공개합니다. 현미밥, 현미랑 강황이랑 다시마를 넣고 지었고요. 그 다음 생채소, 고추와 파프리카 그리고 적양파, 양배추를 등분을 해서 찜기에 쪘고요. 그리고 생김, 간이 안 된 생김입니다. 이렇게 오늘 푸짐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선 물을 한 잔 마시고 물은 식사 전에 조금 마시는 게 낫고 식사 중에는 최소한으로 마시고요. 식사 저희 남편은 꼭 식사 다 하고 나면 물을 팍팍팍팍팍 마시는데 그만큼 수분이 부족한 식사를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감이 충만한 이런 생채소들을 메인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스타에 올라온 질문도 같이 한번 보면서 밥을 먹어볼게요. 양배추를 방금 쪄가지고 되게 따끈따끈한데 한번 양배추부터 시식해볼게요. 양배추 이렇게 찐 거를 손에 넣고 밥을 듬뿍 올려서 꼭꼭 오래 씹어야 돼요. 이 현미밥의 고소한 맛이랑 양배추의 달달한 맛이 어우러져서 그냥 이렇게 두 개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상큼한 아삭이 고추. 그리고 이 미니 파프리카는 그냥 이렇게 고추처럼 먹으면 돼서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그냥 파프리카는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엄청 달아요. 이걸 왜 굳이 쌈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체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 생김. 이 생김은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랑 친구 어머님께서 지인이 직접 이렇게 완도에서 재배하신 거라고 보내주셨는데 냉동실에 놔두고 두고두고 먹어지네요. 김도 기름과 소금에 절인 그런 김이 아니라 정말 그 김 자체의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 양파도 참 고소하고 달달하네요. 이렇게 먹어도 참 맛있는데 저도 가끔씩 간이 된 나물 반찬도 먹거든요. 남편은 잡식 인간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게 하려면 국과 간이 된 반찬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고기 타령 안 하고 드시는데 그때 저도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 항상 차려서 저도 같이 먹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최소한의 간으로 오늘은 간 된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클린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샤인킴 자연식물식 챌린지 한 달간은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먹어서 저의 몸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자, 오늘까지 자연식물식 챌린지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스타에 샤인킴 자연식물식 챌린지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현재 계신 게 71 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쭉 게시물이 올라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최근에 올리신 분들을 이제 라이크를 하고 코멘트를 달아둡니다. 최근에 올리신 분 이렇게 과일 샐러드 오셨네요. 현미식물 김밥도 있으시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 해시태그를 팔로우를 하시면 이 해시태그가 달린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단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이 해시태그를 달아서 포스팅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포스팅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저는 오늘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저 올릴 때 타임리 포토 앱을 사용하는데 앱을 키면은 이렇게 카메라에 시간이 보입니다. 지금 시간 1시 30분.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인스타에 공유를 하면 돼요. 제 인스타 포스팅에 이제 이 챌린지를 팔로우 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인스타에 올라온 질문도 같이 한번 보면서 밥을 먹어볼게요. 샤인킴님, 샤인킴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자연식물러인데요. 이 식단을 시작하고 잠이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지고 피곤함에 대한 역치라고 할까요? 조금만 피곤해도 몸을 잘 못 가누겠고 그런 느낌이 심하게 들어서요. 생활 패턴에 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혹시 이거 자연식물식이 몸에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져서 쭉 하고 싶은데 저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요. 일단은 양을 충분히 안 드시고 계실 확률도 있습니다. 자연식물식은 양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드셔야 되고요. 요리를 하거나 가공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게 진짜 양이라는 거죠. 동물들이 막 요리를 해서 막 먹지 않잖아요. 동물들 중에 자연 야생에 있는 동물들 중에 뚱뚱한 동물들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자연식을 먹고 자기가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 자기가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먹기 때문에 과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먹죠. 그래서 평생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자연식물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많이 가공된 음식, 과도한 동물성 식품을 드시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바꾸면 평소에 먹던 양보다 많이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피곤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먹을 때 한 번에 충분한 양을 이렇게 드시고 이제 비워줄 때는 확실하게 비워주고 또 배가 고플 때 또 확실하게 많이 드시고 또 비워주고 이런 시스템이 가장 몸에는 건강하고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좀 피곤한 느낌이 드시는 분은 이전 식습관이 많이 해로운 식습관이었기 때문에 오는 명현현상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많이 안 먹어서 칼로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확인해 보시고 밤에 빨리 주무셔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요. 밤에 늦게까지 안 자면 이게 몸이 회복이 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는 일찍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이렇게 빨리 주무셔야지 식이 습관, 생활 습관이 다 잡힌 건강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질문이 발효현미밥도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집에 있는 거면 뭐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집에 있는 거면 드시되 저는 유기농 현미를 삽니다. 그냥 유기농 현미와 유기농 찰현미 현미 찹쌀을 사서 조금씩 섞어가지고 먹는데요. 현미가 한 4분의 3 정도? 발효현미는 4분의 1 그 현미 찹쌀은 4분의 1 정도 조금만 섞어도 찰진 밥이 되고요. 되게 찰지지 않아요. 쫀득쫀득합니다. 얘를 밤새 불려서 아침에 평소 잡곡 모드로 밥을 하는데 원래 잡곡 모드에 밥하는 것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요. 그래서 더 조금 찰지고 진 밥을 전 좋아해서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그냥 유기농 현미가 가장 좋습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해시태그 올리도록 할게요. 녹말식으로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단호박은 다 가능한 거죠? 양은 배불리 먹어도 상관없나요? 질문 올려주셨는데 네, 녹말식으로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단호박 다 가능하고요. 양은 배불리 드세요. 대신 배불리 든다는 거는 찌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구우면은 거기에 수분이 증발해서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쪄서 먹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고구마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매번 실패해요. 철이 아니라서 그런가. 한 15시간 전 정도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저는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거를 어디서 구매를 하냐면 네이버 카페에 농라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농산물 직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농부가 직접 올려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바로 싸주는, 농장에서 바로 직배송을 하는 시스템인데, 마트보다 싼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질은 보장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후기를 남겨놔요. 이 농부에게서 산 그 뭐 고구마나 감자나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맛있었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 후기를 보고 사니까 거의 실패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산 거는 이제 그 중에서 후기가 좋았던 이제 고구마를 골라서 한 상자 5kg에 25,000원? 뭐 이렇게 주고 샀는데 하나도 실패 없이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농산물 직거래 카페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후기를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믿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미니 파프리카를 다 먹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정말 고추같이 깔끔하게 먹어주죠. 괜찮네요, 이거. 그냥 파프리카보다 좀 자주 이용해야 되겠어요. 자, 좀 심각한 질문입니다. 초절식으로 대사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느낌이라 안 먹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식이장애가 있거든요. 도움 받고 싶어요. 좀 절실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 질문에는 답변을 안 달았어요. 유튜브에도 질문 주시고 인스타에도 질문 주셨는데 유튜브에 제가 답을 한번 달긴 달았습니다만 좀 아주 복잡한 문제인 거죠. 일단 초절식으로 살을 빼신 분이라서 대사량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초절식으로 살을 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살이 체지방이 빠질 때 근력량도 함께 빠지고요. 절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근력량이 빠지면 체중이 감소하는 만큼 대사량도 떨어지죠. 그래서 몸무게는 줄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예전에 먹던 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였어. 근데 완전 굶어가지고 50kg로 10kg로 뺀 거야. 근데 내가 60kg 먹던 만큼의 위가 있거든요. 맞죠? 머슬 메모리 있잖아요, 머슬 메모리. 그만큼 먹을 수 있거든. 그만큼 먹으면은 또 금방 찐나는 거죠. 왜냐하면 대사량은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식하는 게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그 몸무게가 늘어나는 강박 때문에 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구토를 해서 그거를 이제 빼내는 거죠. 그런 거는 정말 심각한 식이장애이고 심각하게는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의사를 만나거나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몸무게 체중계를 버리세요. 체중계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떨어진 대사량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시잖아요. 먹고 싶은데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마음껏 못 먹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먹어야 돼요. 일단 먹는 게 저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자연식물식으로 이렇게 과일도 듬뿍, 녹말도 듬뿍, 자연식도 이렇게 듬뿍 먹어서 살이 안 찌거든요. 근데 정말 기아 상태의 수준으로 평균 이하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은 건강한 몸무게로 찌는 건 당연한 거겠죠. 내가 나의 몸에 맞는 양을 먹고 나의 몸에 맞는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제일 건강한 거잖아요. 무조건 마른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작을 일단 체중계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식단을 자연식물식으로 바꾸고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살이 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사량을 회복을 하는 게 건강 회복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서 근력 운동을 꼭 하세요. 지금 어떤 정도의 체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근력 운동을 짧게 한 4분에서 10분 정도로도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력량을 늘려서 대사량을 조금 더 올리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사량을 올려놨다면
몸이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숨을 쉬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정말 귀여운 유튜버 크리에이터님이 계신데 자연식물식 먹방을 하는 깡미추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제 몸무게를 70몇 킬로에서 지금 40킬로대로 줄이는 과정에서 그분도 많은 식이장애를 겪었고 폭식, 과식, 폭음 정말 안 좋은 식습관을 다 겪으신 분인데 자연식물식을 하고서야 그런 식이장애를 극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너스로는 아주 날씬한 몸매까지 가지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아 그렇게 식이장애가 있고 뚱뚱했던 사람도 자연식물식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날씬한 몸까지 가질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이장애가 있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자연식물식을 100%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 마지막에 좀 매워. 아, 이게 또 별미네요. 매운가. 반찬 별로 안 먹었는데 밥은 이만큼 먹었어. 쌈 싸먹으니까 밥을 금방 먹네요. 벌써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니. 평소에 저는 가능한 반찬을 많이 먹었어가지고 이렇게 사실 완전하게 클린하게 먹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이 챌린지를 하면서 저도 열심히 최대한 깨끗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아기가 아침에 과일을 주니 며칠은 잘 먹다가 밥을 찾는 것 같아요. 오트밀 대신 밥을 줘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는 아기가 좋아하는 걸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식물식 비건 채식의 범위 안에서. 우리 아기는 보통 아침에 과일 먹고 놀다가 와서 오트밀 먹고 점심때는 이제 원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밥을 먹을 때도 있고요. 고구마를 먹을 때도 있고 그냥 과일을 먹을 때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끼니를 밥, 국, 반찬 뭐 세 가지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일찍 버렸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식습관 문화인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지만 건강하고 그렇게 꼭 먹어야지만 잘 큰다는 보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서양 아이들을 보세요. 서양 아이들은 그렇게 밥, 국, 반찬 이렇게 안 챙겨서 먹고 대부분 그냥 한 그릇 메뉴로 많이 먹고요. 잘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일단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아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만큼 줍니다. 우리가 자연식물식을 마음껏 양에 제한 없이 배부르게 먹듯 우리 아기도 그렇게 먹고요. 정말 잘 먹어요. 어제는 고구마를 막 3개, 4개 먹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끼니가 끝났습니다. 밥 먹을 배가 없잖아요. 고구마를 그렇게 먹으면. 그래도 밥을 못 먹더라도 그걸 잘 먹으면 오케이 된 거예요. 어느 날은 바나나 익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바나나를 먹다가 보니까 자기는 먹고 싶어가지고 막 바나나를 한 3개 정도 먹은 것 같아. 그리고 끝! 아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이유식 책까지 막 사가지고 내가 요리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악몽까지 꿨어요. 이유식 시작할 때. 그래서 막 그거 레시피 맞춰서 하다가 제가 자연식물식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을 먼저 해보니까 아 먹는 거라는 게 정말 간단한 거구나. 일단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원재료만 자연식물식 안에서 선택하면 그거를 쪄찌든 볶든 뭐 어떻게든 먹기에 좀 더 편안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기 음식을 할 때 이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올바른 재료만 사놓고 어떻게 하면 얘가 조금 더 먹기 편할까? 이런 고민으로 준비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오트밀 대신 밥을 먹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 아기는 오트밀을 잘 먹어서 주는 거고요. 밥이 사실 낫죠. 오트밀은 많이 가공이 된 상태거든요. 밥이 더 낫습니다. 차라리 밥으로 만든 죽이 낫죠. 어떻게든 잘 먹는 걸 주면 되고요.
무엇을 줄까? 그 자연식물식 안에서 무엇을 줄까 보다는 해로운 식품을 전혀 안 먹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일체 동물성 음식을 먹이지 않고 있고요. 유제품은 물론이고, 그리고 과자 같은 가공식품도 최소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별로 그런 거를 먹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집에서는 없어. 안 보여.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도 제가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간식을 싸가면 다른 음식보다는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일단 집안 환경부터 아기가 먹어도 괜찮은 음식으로만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미니 파프리카도 이렇게 맛있네요. 이게 색깔별로 맛이 조금 달라요. 신기합니다. 이거 쌈장 찍어 먹을 때는 이 맛이 저 맛인지 그 맛이 저 맛인지 몰라요. 쌈장 맛으로 먹는 거지. 이렇게 먹으면 채소 그 색깔의 다른 맛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 3일째밖에 안 됐지만 자꾸 가스가 차는 건 왜일까요? 일단 3일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연식물식으로 가스가 차는 건지, 여태까지 먹었던 음식들이 해독이 되면서 가스로 방출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먹을 때요 여러 가지를 섞어 먹으면 그 소화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과일을 먹을 때도요 10가지 과일을 먹는 것보다 2가지 과일을 먹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일을 먹을 때 한 많아봤자 3가지? 그냥 간편한 많아봤자 3가지 정도로 좀 종류는 되도록이면은 단촐하게 먹는 편이고요. 밥을 먹을 때도 채소보다는 밥을 더 많이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됩니다. 채소는 반찬이에요. 곁들이는 정도. 메인은 현미밥입니다. 저녁 녹말식을 할 때도 고구마로 정하셨으면 고구마만 드셔도 영양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샐러드를 조금 곁들이는 정도로도 샐러드를 조금 곁들이는 정도도 나쁘지 않고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다양한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전하고 제대로 된 자연식물식을 단촐하지만 배부르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채소를 생각보다 많이 못 먹었어요. 이거 밥을 양배추랑 김에 싸먹다 보니까 금방 먹었네요. 마지막 이렇게 그 많던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웠고요. 채소는 많이 못 먹었고 양배추 쌈은 이만큼 있던 거 조금 많이 먹었어요. 중간에 있는 심지는 너무 억세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얘가 여기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도 변비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면 굳이 억지로 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현미 채식, 자연식물식, 현미식물식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샤인킴 자연식물식 챌린지 해시태그도 팔로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